크게 당할 겁니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산족이 없기 때문에 조사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고 그 방조죄라는 것이 정권이들이 집단 사직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알고도 그걸 가만히 놓다는 건데 MZ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딸을 싸려들도 아니고 사이비 관변학자와 사이비 관변학자들이 놀아나는 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이 대한민국 의대정원 증원만이 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우리 의사들은 밥그릇 싸미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1978년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서 살인적인 저수가로부터 출발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현재의 잘못된 의료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순식간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도 하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과 전 세계 최고의 건강성을 유지했던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오늘 이 순간 몰락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인지 사이비 관변학자와 사이비 관변학자들이 놀아나는 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이 현 사태는 마치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의대정원 증원만이 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갔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맞서서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서 하는 우리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고 밥그릇 싸미라는 그러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서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저는 두려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이 나서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에게 압수수색영장을 갖고 왔을 때 순순히 제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드렸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2024년 오늘의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의 이런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합니다. 편안하게 왔고요. 편안하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왔고 아마도 우리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아마 시민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권이들이 자발적 포기 상황을 집단 사직이라고 정부는 규정을 하고 그런 집단 사직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알고도 그걸 가만히 놓다는 건데 현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MZ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후배들에게 간섭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후배들을 방조하고 조사했다? 전혀 사실의 본질과 다른 얘기입니다.